강릉까지 왔어요. 강릉에서 지금 속초로 가서 한진택배 동서울 가는 거를 싣고 가려고 이동 중입니다. 원래 고속도로로 이렇게 가다가 양양에서 우리 다른 분 만났어요. 저번에 제가 리뷰 올려드린 그 이사장님, 이성우 사장님, 어제 저녁 때 들어오셔가지고 하차하고 지금 강릉으로 물건 실러 이동하고 저는 속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데 너무 좋죠? 경치가 너무 좋아요. 바닷가를 끼고 여기가 좀 있으면 그 설악산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올라가는 입구 쭉 따라서 여기 계속 해변이 있어요. 여기 해변에 돌들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여기는 침식작용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경치 좋습니다. 저쪽 멀리 보이는 데가 대포항. 예, 대포항이고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으로 가끔도 다녀야 좋은데 일하면서. 예. 근데 항상 이쪽으로 오면 짐이 마땅치 않으니까 자주는 못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속초 가서 물건을 싣고 그런 다음에 저쪽 어디야 요 양양으로 다시 넘어와서 양양 서울간 고속도로 새로 뚫린 고속도로로 해서 이렇게 이동할 예정입니다. 예,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좋은 영상 오늘은 그래도 영상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고 예 저쪽 아까 좀 전에 양양공항 있는데 지난 불치 해수욕장 지나서 여기가 설악동 입구 상거리입니다. 여기 하루앤센터 뭐 이렇게 저기가 생겼는데 비싸겠죠? 대포항도 비싼데 여기 더 비쌀 것 같아요. 예, 한겨울인데도 참 사람이 많아요. 방학땐가 일부 아직도 방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는 부산 부산에서 신항 쪽 대교로 건너면서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속초 대포항입니다. 속초 시내를 구경시키고 있습니다. 속초 시내는 아니죠. 바닷가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이 참 지역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화물하시는 분들은 들어오면 화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공차로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예, 오른쪽에 대포항이고요. 목적지까지 약 15분 남았습니다. 이 대포항도 예전에 되게 작았었는데 점점 커져요. 대포항이 이쪽에는 없었거든요. 오른쪽에 지금 현재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어요. 여기가 원래 원 대포항 그 거리죠.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여기도 지금 요 우송원 뭐 이렇게 저 골목 고기 가게였는데 옆으로 해서 크게 차로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예, 길이 뚫렸네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저 동네가. 접어들어서 조금만 더 가면 고성 쪽으로 조금 더 가다 고성하고 저희가 경계예요. 경계 교차점에서 이시령 속초 경찰서 속초 속초하고 경계랑 그쪽 경계 지역을 가면 거기에 이시령 넘어가는 쪽으로 한진택배 예, 속초 고성 지점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오른쪽에 그 저기를 있어요. 아바이 마을이라고 그러죠. 아바이 마을. 아, 이 발음이 안 되죠. 아바이 마을. 예. 아바이 순대 뭐 이런 거 판매하고 거기 이렇게 그 다리로 안 건너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배 그 옥선 같은 거 바지선 같은 그런 식으로 된 배 이렇게 끌고 줄로 끌고 뭐 이렇게 건너가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나?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네. 약 300m, 시속 8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설악산 보이죠? 잘 안 보이는구나. 저쪽에 그 잠시 후 시속 80km, 워터파크, 신호 위반 워터피아죠?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예, 하나 워터피아 하나 리조트. 그쪽에 뒤쪽에 뒤쪽 밑에 쪽으로 아래쪽으로 그 한진택배 지점이 거기 있습니다. 그쪽까지 5.5km 정도 남았네요. 정면에 보이는 게 울산바위인데 안 보여요 잘. 네, 저게 울산바위예요. 정면에 울산바위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잘 보일 건데 영상을 제대로 못 보여드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면에 있는 게 울산바위예요. 날씨만 좋으면 참 잘 보이고 멋진 경치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좀 가까워지니까 좀 그래도 잘 그래도 좀 보이기 시작은 하는데. 미시령 고개에서 딱 보면 저게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이따 미시령으로 안 넘어갈 거라. 제가 짐을 싣고 그 미시령을 넘게 되면 어우 너무 힘들어요. 가벼우면 물건이 가벼우면 미시령을 넘어가도 되는데 아마 여기 나오는 게 보통 그 생수를 싣기 때문에 생수를 실으면 무거워서 아마 미시령으로 안 넘고 그냥 저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정면에 예, 보이시죠 저거? 예, 뭐 잘은 아니겠지만 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악박물관이 여기 있네요. 예. 예, 점점 더 잘 보이려고 생각합니다. 설악산 주봉들 그 위에는 눈들이 덮여 있어요. 지금 눈들이 덮여 있는데 잘 안 보이죠. 날씨가 뿌연하게 이게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따가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 양양 남양양 IC 아닌데 속초 IC로 나가면 되는데 이따 속초 IC로 들어가서 가려고 하겠습니다. 정면에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신호에 걸렸네요. 제가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리겠다. 예. 정면에 보이는 게 울산바위예요. 잘 보이면 좋을 텐데 잘 안 보이네요. 저쪽 울산바위 저쪽에서 저쪽 어떻게 어디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저 위에 제일 높은 봉우리 대청봉. 예, 그 대청봉 지나 이쪽에 대청봉인가 아무튼 봉우리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면 백담사 옛날에 우리 그 대한민국 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예, 전 대통령이 칩거를 했던 핵담사가 나옵니다. 경치는 좋은데 잘 안 보여서 참 안타깝네요. 옆에 오른쪽이 하늘이 좋대요. 워터피아, 워터파크 있는. 여름이면 사람들 매 터지는 데죠.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맨날 매번 이렇게 지나다니기만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는 한 3km 정도 남았고요. 700m 원암리 교차로 교차점에서 우측에 우선 단속 당면입니다.